네, 결혼 이후 이제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급여 통장을 보고 아,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 좀 그래요.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올라가면서 결혼했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뭐 반나절 하루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들을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내고 가족들하고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미안하죠. 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의과대학 6년을 마치면 의과대학 와. 6년을 마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턴을 1년 하고 네. 레지던트를 4년 하고 4년이요? 네. 펠로우를 이제 최소 2년 하고 와 그러려면은 그 과정을 다 거치려면 한 12년 정도를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도 지금 교수도 한번 쭉 돌아보시니까 굳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저 인턴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인턴 병원 안에서 이렇게 아 계속 안에서 턴 돈다 여러 과를 계속 돈다. 레지던트는요? 레지던트는 병원에 계속 산다고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아파트. 레지던트. 아 이게. 아 그러면 펠로우는 뭡니까? 팔로우 아닙니까? 팔로우. 나를 따르라. 팔로우 아니고 펠로우. 펠로우. 예. 일하는 동료의 개념에서 아마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뭐 레지던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있죠. 지금은 그럼 교수님이 제일 왕인 거예요? 그 교수님. 과에서. 아 조세 왕 왕이라기보다는 저희 분과만 따지자면은 제가 이제 과장이긴 한데. 아 과장님이시구나. 보통 그 드라마에서도 외과 과장 정도 과장님. 뭐 내과 과장 이러면 좀 높으신 분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아직 우리 과장님이 올라갈 곳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아니 이제 궁금해서 아니 아직 이제 그냥 과장님 몇 군데 더 거쳐야 네. 되는 겁니까? 몇 군데가 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교수가 됐다고 하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느 학문을 계속 이제 체계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이 다 된 상태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예.